사실 이게 제가 한 두 달여 전에 다리를 연습하는 도중에 다리를 다치게 되어가지고 최대한 빨리 회복을 해서 컴백 시기에 맞춰서 꼭 나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저희 스케줄 있는 시간 제외하고는 회복에 전념을 했는데도 이게 다리가 마음처럼 쉽게 빨리 낫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래도 이제 목발 떼고 걸어다니면서 열심히 재활 중이고, 그래도 저희가 앞으로 팬분들 10년, 20년 더 오래 돼야 되니까 이번 앨범은 무대는 함께 하지 못하고 팬분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 싶고, 대신 무대 외 그 모든 스케줄은 전체 참석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토불이라는 곡은 기존에 저희가 또 빛나리 청개구리 많은 사랑을 받았던 노래에 이어서 나온 노래인데, 사실 저는 계속해서 변화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또 그런 생각 안에서 이번에는 조금 더 기존에 했던 것보다는 강렬하고 조금 파워풀한 음악이지만 펜타곤의 색깔을 잃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사실 이 곡을 쓸 때 제 자신도 타이틀곡을 어떤 걸 써야 할까라고 되게 스트레스와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딱 제가 가이드를 부르면서 하는데 속이 시원한 거예요. 노래를 불렀는데 그래서 이거다 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작업한 노래입니다. 저희가 일단 그런 성적에 연연하는 친구들은 아니라서요, 그래서 정말 디테일하게 얘기한 적은 없는데, 근데 저희가 이번에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이렇게 키노와 무대를 못 썼지만 저희 아홉 명이서 함께 하는 무대이기 때문에 정말 자신감과 그런 패기로 똘똘 뭉쳤고요. 전혀 부담감 없이 저희는 1등을 노려보고 싶습니다. 네,